모든 사람에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영적 사실을 봐야 되고요, 답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모든 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세밀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귀중한 사역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코람데오를 누리는 한 주 되셨습니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는 5월 28일 토요일 핵심 및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셨습니다. 한편 4월부터 시작된 하나홀 공사는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장비 설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디어 시대를 향해 새롭게 준비하는 교회와 방송교체위원회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을 매 순간 누리고 행복자, 승리자, 정복자의 자리에 서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하며 5월 마지막 주 하나뉴스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5월 31일 화요일 237 화요제자 훈련과 6월 4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안수집사회 및 권사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오후강 교회사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5월 31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훈련비 입금자에 한해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문연답 훈련이 6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사 및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인도자학교 2기가 6월 3일 금요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6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랩런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가 6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6월 1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6월 14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6월 8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일대교구 상인 6구역 김용순 권사 부친 정종수 장로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이번 주는 미국령 버진제도 편입니다.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미국령 버진제도입니다. 버진제도는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에 속해 있는 160여 개의 화산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인데요. 이곳은 영국령과 미국령으로 분리됩니다. 이 나라는 5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람이 거주하는 3개의 유인도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무인도입니다. 이곳은 1600년대부터 덴마크의 지배하에 있었으나 1917년 미국의 섬을 2500만 달러에 판매한 이후 미국령이 되었습니다. 한편 덴마크 식민지 시기 당시 루터교가 이 섬에 전파되면서 개신교가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침례교, 로마카톨릭, 성공회, 기독교를 포함하여 인구 약 94%가 개신교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라스타파리 운동이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운동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 그리스도를 흑인으로 보고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1세를 재림한 그리스도로 섬기는 신앙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구원의 축복을 오직으로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 이곳에도 오직 복음만이 전달되는 70제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미국령 버진제도를 위해 기도합시다.